축소된 총회로 이렇게 총회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나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예배가 정말 소멸되어져 가는 그런 시기에, 또 교회가 탄압을 받는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놓여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멀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잘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대면 축소된 총회를 개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총회는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총회가 되자, 그리고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총회가 되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금년 105회기 총회를 향해서 발돋움할 것입니다. 군소교단으로서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군사교단으로서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문호를 개방을 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의 3대 기본 교리를 함께 준수하는 그런 교단, 사도신경을 외우고 또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교단이라면 충분히 교단 합병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문호도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교단이라면 함께 힘을 합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105회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함께 해주신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취재진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총회장님께서 그 지금 교단 합병 말씀하셨는데요. 교단이 보면은 또 우리 또 교계가 진보나 또 보수나 뭐 중도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이 보이는 것 같아요. 색깔이. 그래서 이제 혼총회 입장에서는 어느 쪽하고 가장 유사하고 합치면은 가장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생각하고 있는 교단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성경적 국가관, 성경적인 국가관은 보수입니다. 예. 보수, 그리고 또 우리 호헌총회의 그 정체성이, 사회적 정체성이 보수주의입니다. 예. 우익을 추구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성경에서 크게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원치 않고요.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서 국가관을 바르게 정립한 그러한 교단, 그런 세력들과는 뜻을 같이 해서 국가를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총회로 만들어 갈 것을 부상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